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신약에서만 260장에 걸쳐 318번이 언급됩니다. 신약 성경 매 25구절마다 한 번씩 언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5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직접적으로 800번 이상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침례, 교회 회원, 성사, 방언, 그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이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나 외치고 사도행전 2장 38과 관련된 물침례에 관한 이야기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전혀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첫 번째 결과는 바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은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의 몸은 예수님처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교회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자신이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잘못된 일을 했으면은 이 상급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손해를, 아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물론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는 심판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서에서는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바꾸고 왜곡시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면 어떻고 하나님의 심판석이면 어떠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이라는 말로 대체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석을 혼동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우주가 다 소멸했을 때 공중에서 받게 될 백보좌 심판을 다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좌 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존중하고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셋째 하늘에서 받게 되는 심판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 참여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백보좌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이 서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시험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를 시험받습니다. 반면 백보좌 심판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며 물질적인 메시아적이고 다윗의 왕권을 이땅 위에 실현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백보좌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과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백보좌 심판을 교회가 휴거된 후에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을 받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영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리라. 교회와 관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 주님께서는 이땅 위에 자신의 신부인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간 신혼여행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왕국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이고 유대인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이 왕국에는 종교, 과학,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뿌리째 송두리째 뽑힐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3대 우상이라고 하면은 과학, 종교, 교육을 들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1000년간 신실한 1인 독재, 군사 독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철장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인 군사 독재로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과학, 종교, 교육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신들이 행하는 인본주의적 악한 행위를 방해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님의 재림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 본토로 돌아간 이후에 그때에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918년에서 1948년 사이에 이미 이스라엘은 자신의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두 번째 귀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의 땅을 마련하기 위해 치러진 전쟁이었고, 2차 세계대전은 그 땅에 돌아오게 될 유대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치러진 전쟁이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민족 12지파 모두가 다 다시 결합될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내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초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결합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때 용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케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케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케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든 죄들을 대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결코 그리스도인들과 연관된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을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울에게 계시되기 전까지 사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이 사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볼 때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확실하고도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갈보리에서 죄들이 완전히 사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즉 사도 바울에게 이 계시가 주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자신의 죄들이 사해질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다고 에스겔서 36장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티칸, 유엔,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 합중국을 전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에 눈에 보이고 실제적이며 정치적인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왕국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이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즉 활을 당기는 타시스와 풀과 룻과 투발과 야왕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였던 멀리 떨어진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초림 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실제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약속들이 구약에는 500여 가지나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500여 가지의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며 슬픔의 날입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악을 깨닫게 될때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울게 될 것입니다. 열두 지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을 할때 성경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어휘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분노의 날, 복수의 날, 슬픔의 날, 흑암의 날, 심판의 날, 무서운 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곧바로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양의 민족이나 염소의 민족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준 국가들에서 나온 각 개인들은 양들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박해한 국가에서 이스라엘 각 개인들을 돕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불길 가운데서 벌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가지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받은 죄인들은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고백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는 복음에 불순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불가지론자들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학교와 신학교에서는 이들을 불가지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고의적인 무지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더럽고 썩어빠진 저주스러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오염되고 더럽고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자기 의로 덮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 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 이웃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심판은 백보좌 심판이 아니고 영광의 보좌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의 보좌의 심판은 이땅 위에서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백보좌 심판은 하늘과 땅이 없어진 뒤에
우주도 없어진 뒤에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반면 마태복음 25장은 지옥에서 올라온 거듭나지 않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대환란을 겪고 살아남은 민족들과 관련된 심판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기준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은 단 한 번의 마지막 심판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참으로 이단적인 주장으로 1, 2세기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다 단 한 번의 심판만을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충분히 선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과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결코 혼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항상 적절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민족들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저주받은 불신자들의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심판입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민족들은 심판을 받아 양들과 염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남은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주님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철장으로 이들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이 통치는 파시스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독재이며 군사 독재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신약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이 세상 체계는 어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취해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살해해버리고 나서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무덤에 놓고 무덤 입구를 봉해버리고 그분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도덕적 기준, 종교의식, 윤리, 교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이들의 기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유혈이 낭자한 전쟁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실 때 인간은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신들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이 세상은 전쟁, 고문, 강간, 도둑질, 폭력, 마약, 매춘, 세금 인상, 물가 인상, 기아, 고통, 죽음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사람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질병이 완전히 다 정복되며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길어져서 이 세상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로 머리가 꽉 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관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세대나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흘러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결코 나라들은 평화 가운데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까지 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후에 주님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 모든 정부들과 로마 교황을 포함한 세상 모든 지도자들의 무릎을 꿇리게 하시고 주님의 발바닥에 흙을 핥게 하실 것입니다. 불교도이든 공산주의자이든 회교도이든 유교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이든 이 사실에 지극히 분노하는 사람이든 사람의 말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어쩔 수 없어서 성경과 반대되는 직업이나 환경에 종사하게 되었다 해도 여러분의 진로를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자신의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림 후에 이 땅은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모두 다 휴거된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을 적그리스도가 끔찍한 공포로 다스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과 위에는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서 카톨릭 공산주의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특성상 경배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거룩한 아버지로 내세우고 사람들이 와서 절하기를 바라며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단일 경제와 단일 정치 체계로 묶여지게 되면은 위에는 보잘것없는 단체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인권과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포 정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된 그대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마귀는 사슬에 묶인 채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고 1000년 동안 거기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살해하고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고 마귀는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우주의 물질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까?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타락하고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구속받을 수 있게 되고 짐승들까지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속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정치인들은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5분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가 장차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것과
민족들이 멸망할 것을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간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피조물들은 모두 허무한 곳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속박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영광스러운 해방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몸도 죽어서 썩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고 썩게 될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도 부실해질 것입니다. 위장도 손상되게 됩니다. 등뼈도 점점 휘고 몸에 힘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몸은 결국 노화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몸은 무덤에서 썩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까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내려진 저주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제거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하여 도금양 나무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 평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황무지가 열매를 낼 것입니다.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살림으로 여겨지리라.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천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민족들이 그분께 복종할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정치적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정치적 지도력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지구를 천년 동안 통치하실 때이 땅에는 단한 명의 이슬람 교도나 불교도, 유교도,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다신교도는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받은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책무에 신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더 열심히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면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가지도 못하고 뭔가를 줄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갈수 있고 줄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